안녕하세요. 스카이오빠입니다. 오랜만에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입문자분들을 위해 DJI 플라이 어플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곳은 한국의 내륙의 바다라고 하는 중국 제천시 청풍을 하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일몰 영상을 잠시만 감상해 보시죠. 자, 그럼 잠시 후에 DJI 플라이 어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DJI 공식 웹사이트에서 DJI 플라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영상처럼 웹에서 DJI 검색을 하신 후에 DJI 공식 웹사이트에서 좌측 상단에 석삼자를 누릅니다. 누르면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DJI 앱을 선택하시고 DJI 플라이어를 선택하십시오. DJI 플라이어 어플은 매빅 미니, 매빅 에어 2 이후에 출시된 제품에 보완이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버전과 iOS 버전이 있는데 해당되는 스마트폰의 OS에 맞춰 다운로드를 받으십시오. 자,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DJI 어플을 설치를 한 후에 스마트폰과 조종기 연결을 하고 조종기 전원을 켜시고 기체 전원을 켭니다. 그 다음에 DJI 어플을 실행을 합니다. 예, 고플라이를 실행을 해서 기체와 연결이 되었는지 화면으로 확인을 합니다. 네, 잘 연결이 되었군요. 좌측 하단에 보면 기체의 위치, 홈포인트, 조종기 위치가 나침반에 표시가 됩니다. H라고 쓰여있는 노란색 점은 홈포인트이며 파란색 점은 조종기의 위치, 화살표는 기체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카메라의 촬영 모드를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슬로우 모션을 선택하고 해상도를 1080p 120fps를 선택했습니다. 자, 촬영 모드를 표준으로 바꿔 액티브 트랙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티브 트랙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피사체를 드래그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트레이스와 골을 선택하시면 피사체를 추적하며 촬영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스탑을 눌러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트랙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연결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빨간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과 같은 부분은 장애물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화면 상단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배터리 잔량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조종기와 기체와의 수신 감도를 표시합니다.
이것은 GPS 수신 감도를 표시합니다. 네, 좌측에 있는 이것은 비전 센서를 켜고 끌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 나침반 옆에 있는 이 숫자는 기체의 속도와 고도 그리고 조종기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면의 우측 하단에는 저장 공간, 해상도, 우측에는 촬영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눌러보면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이 디테일한 옵션 설정에 대한 설명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연결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DJI 플라이 어플 인터페이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매빅 미니 시리즈, 매빅 에어2 시리즈를 구입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